네, 안녕하십니까 주당 여러분들, 85리터입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5월인데 아직도 여기 시골은 춥다 보니까 잠바에다가 뭐 거의 안에 조끼도 입고 중무장을 했습니다. 입김은 안 나는데 별로 매우 아주 춥네요.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시골에 와가지고 오늘 좀 위스키를 원래 그 먹어보려고 했던 위스키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것저것 뭐 검색하다가 특히 이제 뭐 여러분들 워낙 유명한 뭐 주겔이나 근데 둘러보다가 또 괜찮은 위스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블렌디드 위스키였다고 하는데 요 네이키드 그라우스입니다. 네이키드 그라우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저처럼 몰랐다가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얘는 얼마 전에 제가 저기 또 이제 남쪽에 큰 대문집 갔다 와가지고 나름 저렴하게 구입을 했어요. 이게 이제 뭐 롯데마트나 특히 롯데마트에 이게 이제 진열돼 있는데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 좀 안 되는 5만 9천 원대 이걸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남쪽문 남쪽에 있는 큰 대문집은 5만원이 조금 안되는 아주 괜찮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침이 굉장히 구이는데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셔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색깔이 진해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프로필만 후다닥 읽고 마시겠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오기만 하면 이게 추워요. 참 강원도는 너무 추워. 여름에 좀 시원해서 좋은데 이름은 네이키드 그라우스, 일명 번뇌조. 일명 번뇌조. 뭐 뇌조라고 하면은 꽝 비스무리한 이런 친구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페이머스 그라우스 그 회사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페이머스 그라우스를 한 2년 전에 마셔본 적이 있는데 뭐 스탠다드 제품을 마셨거든요. 근데 뭐 나쁘지 않고 그냥 뭐 달달하니 스무스한 그런 친구였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조금 뭐 인기가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뭐 저희 넘버원, 네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네이키드 그라우스는 2011년 첫 출시 당시에는 블렌디드 위스키였고 17년부터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로 이제 승격이 됐습니다. 요게 또 이제 에드링턴 그룹의 소속 에드링턴 코리아 소속 위스키다 보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유명한 맥켈란 그리고 뭐 저기 뭐냐 이거 하일랜드 파크 글렌로시스 원액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보통은 뭐 한 12년 정도의 그런 뭐 프리미엄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쉐리 캐스크에 6개월 동안 숙성을 했다고 합니다. 또 저 같은 이렇게 또 이제 쉐리충들 쉐리충이라면 좀 그런가 쉐리 매니아라고 합시다. 달달하고 과일향 좋아하는 쉐리 매니아 분들은 일단 뭐 쉐리 숙성이라 그러면 한 번쯤은 꼭 손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샀습니다. 이게 이제 마트에 가시면 박스로 되어 있어서 이게 특별히 라벨이 뭐 없어요. 그냥 작은 꽝 요거 되어 있고 뭐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이렇게만 되어 있고 뭐 몇 년 숙성 뭐 이런 라벨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박스에 나는 이게 싱글 몰트를 여러 개 섞은 몰트 위스키다라는 그림과 그 다음에 쉐리 캐스크에 숙성을 했다는 그 그림이 다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위스키를 꽤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를 꽤 많이 마셨더라고요. 첫 번째 이제 마셔본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가 몽키 숄더, 그 다음에 코퍼덕 마셔봤고 그 다음에 조니 워커 스페이사이드 오리진 12년, 그것도 블렌디드 몰트였고 그 다음에 조니 워커 그린 라벨 15년 고고 그 다음에 오늘 요게 다섯 번째 이제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그 페이머스 그라우스 위스키 중에서 12년급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그런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색깔이 일단 진하고 요거 뭐 쉐리 숙성이라고 하니까 이거 기대가 아주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5만원이 채 안되는, 물론 남쪽으로 가셔야 되긴 하지만은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 얼른 까보겠습니다. 아, 이상하게 그 내가 오기만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나. 어제만을 더웠는데 좋다 좋아. 일단 향. 자, 한번 마셔봅시다. 향은 쉐리향 많이 나네. 달고 과일향, 그러니까 그 우리 알죠 다들, 쉐리향, 그 포도, 말린 뭐 건포도라든지 이런 이쪽 와인 쪽 그쪽 친구 냄새가 많이 나는데, 아 달달한 뭐 아 이거 아 향 좋다. 향은 일단은 마이, 아 좋아요. 아 향 좋다. 피트 향도 없고. 달아요. 달아. 그동안 제가 이거 이제 위스키 하면서 위스키를 뭐 본격적으로 마시게 된 거 16년부터 이제 맥켈란으로 스타트를 했는데 쭉 이게 마시다 보니까 제 입맛을 딱 거의 찾았거든요, 요즘엔. 싱글몰트도 뭐 맥켈란부터 해서 최근에 이제 마셔본 게 글렌립의 15년, 그리고 이제 또 발렌타인 글렌버기도 이제 뒤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하게 싱글몰트는 좀 제 입맛에는 너무 좀 뭐랄까 라이트하다 그래야 되나, 좀 가볍다는 느낌. 근데 블렌디드 몰트 같은 경우는 좀 전 좀 끈적하고 달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스파이시한 것도 좀 있고. 근데 이거는 와, 향 되게 쉐량이 괜찮고 달아요. 답니다. 달고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약간 쨍해요. 약간 쨍한데 뭐랄까 여운이, 그러니까 피니쉬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여운이 별로 없어. 여운이 별로 없어. 그게 좀 아쉽네. 아 그래도 나름 위스키인데 입안에 좀 뭔가 좀 그런 약간 묵직하고 좀 그런 게 좀 남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좀 없네요. 예, 가볍네. 예? 좀 근데 굉장히 좀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 그러니까 단맛이 강해요. 굉장히 강하고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은 제가 마셔본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중에 순위를 매기면 달고 피니쉬도 괜찮고 이 밸런스가 참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는 그 조니어크 블랙 스페이사이드 오리진 그거랑 그 다음에 몽키숄더 같은 애는 되게 상큼하고 그 감귤향이 난다 그러죠. 뭐 말린 뭐 마멀레이드 오렌지 말린 그런 향. 예, 그게 이제 괜찮아서 이제 뭐냐 몽키숄더 이렇게 1, 2위.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 3위를 굳이 정한다면은 3, 4위를 그린라벨이랑 이 친구들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뭐 어떤 회라든지 육류라든지 이런 그 안주류 같은 경우에는 그린라벨 강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냥 단독으로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좀 딸기를 준비했는데 딸기랑 이런 거랑 먹으면 상큼하니까 이 생각보다 많이 달아요 이게.
체리향도 좋고 달고 뭐 부드럽고 다 좋은데 좀 피니쉬가 좀 약하네요. 네. 끝맛이 너무 스무스하다 그럴까?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이거 뭐 그렇게 드셔보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이렇게 좀 단 위스키나 너무 부드러우면 뭐 탈리스만이라든지 뭐 기타 글렌스택이라든지 아주 정말 알코올량 진한 그런 하드코어한 친구들 약간 타서 좀 먹습니다. 섞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블렌디드 해가지고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아, 누구나 부담 없이 마실 수는 있겠지만 진짜 너무 부담 없는데 이것도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얼음 좀 넣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얼음은 뜨겁다. 위스키 처음 드시는 분들도 이 정도면은 되게 스무스하게 괜찮을 것 같아요. 향도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타격감도 별로 없고 향은 참 좋네. 향은 달달하니 내가 지금 이걸 위스키를 먹는 건지 무슨 저게 뭐냐 컴포도를 먹는 건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진짜 향은 달고 아 좋다. 얼음 넣으니까 확실히 단맛을 좀 잡아주니까 이거 좀 괜찮네요. 예. 근데 뭐 피니쉬가 조금 없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예. 하다. 근데 아쉽긴 합니다. 어우 추워. 조금만 더 이게 좀 하드코어 했었으면 조금만 더 타격감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근데 뭐 자기 입맛에 100% 다 맞는 위스키가 어딨겠어요. 그랬으면 뭐 위스키를 예? 뭐 수십 가지 마셔보지도 않을 테고.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저라면은 제 마음속에 이제 블렌디드 멀티 위스키 1등은 예. 조니 워커 예. 그 스페이사이드 오리진 아직도 예. 지금 아껴 먹고 있어요. 집에 아주 잘 모셔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키드 그라우스 블렌디드 멀티 위스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요거 뭐 달고 부드러운 거 좋아하신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거고요. 그리고 또 위스키를 좀 많이 드셔봤던 분들. 그래도 나는 좀 이렇게 좀 찐득하고 좀 예? 식도 좀 이렇게 좀 긁어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비추. 생각보다 많이 부드럽고 좀 뒤끝이 조금만 좀 여운을 좀 조금만 한 0.15초만이라도 좀 이렇게 당겨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친구입니다. 요거 이제 마트도 있지만은 뭐 트레더스도 있고요. 그리고 저 남쪽 대문집도 있습니다. 남쪽 대문집 가격은 5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이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그쪽에 일부러 가실 일 있으면 남쪽 대문지 한번 또 한 바퀴씩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네이키드 그라우스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리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